다시 도착했습니다. 옐로우시티. 옐로우시티, 장성, 텅백나무, 숯불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라우 가자. 자, 여기가 맞기를. 아, 오겨사와 무짜입니다. 여기는 장성이고요. 텅백, 어머! 편백나무가 많은 치유의 섭 숲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내려오시오. 아니, 저쪽으로 내려가야지. 옳지. 어우, 꽁이님, 1등. 자, 다시 치유 숲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까마귀가 오네요. 와, 진짜 크다. 까마귀가. 우와. 누가 보면 독수리인 줄 알겠어. 한 마리가 있는데요. 크기가 어마어마어마해요. 우짜야. 신났죠, 항상. 저 위에 있는데. 이 마을을 지키나 보다. 갑시다. 꽁이님 우짜 어제 저녁에 제가 털 그냥 가위로 다 깎아버렸어요. 애가 이제 애자 됐어. 아니, 털이 너무 엉켜가지고 그날 잠깐 옷 한 번 입혔다고 떡이 된 거예요. 아이고. 아, 그 맞아요, 맞아요. 꽁이님 가셨던 거기랑 같은 이름이에요. 여기는 금곡 마을이래요. 돌은 무슨 의미지? 어, 그래, 지켜라. 여기가 금곡 영화 마을이래요. 영화의 고향. 아, 이렇게. 태백산맥 촬영 장소. 그냥 손으로 팍팍팍팍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막 듬성듬성 지파 먹었죠. 가자! 그만 먹고 올라갑세. 아, 영화 마을이라서 이렇게 필름 모양으로 디자인 해뒀나봐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뭔가 영화 촬영지 같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씨에 나오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어, 자물쇠가 잠겨져 있어요. 뭔가 비가 서져 있는데. 아이고, 우짜 내, 오, 우리 아가씨. 전생에 생각나요? 남편이 지금 문자를 했는데. 돌 끄고. 아, 어디 올라가, 어디? 꼭 가야겠어? 꼭 올라가야겠어? 그래. 하고 싶은 건 해야지. 문을 열라. 잠깐만요. 남편한테 문자 하나만 하고요. 가봅시다. 상고로 밀고 그랬어요? 내려갑시다, 아가씨. 어? 더 좋은 데 갈 거야. 저기 올라가면 향 진짜 좋을걸? 내려갑시다. 아까 조금 걸었더니 더워가지고 잠바를 벗었는데 또 숲으로 들어가면 추울 수 있으니까 또 들고 갑니다. 그쵸? 그래서 좀 일찍 출발했어요. 강아지랑 산책할 때는 사람 너무 많을 때보다 없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니까. 가봅시다. 우리 우짜씨. 꽁이님 뭐 하시는데요? 자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도착했어. 그리고 첫 번째 간 곳이 내비가 알려줘서 갔는데 그곳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아트테라님이 알려준 곳을 찍고 그쪽 올라가고 있어. 거기에 맞겠지. 자기도 힐링해. 자기도 힐링하세요. 여기서 대리힐링.
강아지, 거기는 막걸리 팔아요. 동동주. 찾지 말라고요? 아가씨, 갑시다. 가요. 그만 갑시다. 엄만 가야 돼. 멋있어요. 자기야, 공인님. 같이 힐링해요. 시간 있으면. 어디 안 가세요, 오늘은? 여기엔 또 싱싱한 모가가 있습니다. 아주 이슬이 맺혔어. 보이죠? 꽃기요, 어디로 가야 되니? 어디로 가야? 치유의 숲이니? 여기는 만남의 광장과 수상한 선생을 찍었던 곳이래요. 요 안에가. 근데 저는 오짜랑 치유의 숲을 찾고 있는데 왜 얘는 간판이 없을까요? 세트장만 보이고 실망인데 이러면 남편 왜 전화해? 꽁이님 감사합니다. 왜 오짜씨? 자기 왜 전화해? 자기가 와, 그럼 일로. 가자.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남편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오전 근무만 한다니까. 두분참 예쁘고 행복하세요. 이게 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꾸미니. 말로 하는 사람이 다 전해지거든요? 막 이걸 비꼬는 걸로 들을 수 있는 거 알죠?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마누라한테 잔소리 했는데, 다, 뭐야? I purple cry? 자기 와. 끝나고 와.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 찾는 데만 해도 2시간 좋게 걸릴 것 같고, 자기가 발 거면 한 40분이면 올 거니까 같이 밥 먹으면 되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KGB. 뭐야, 뭐야. 치유사 어딨어. 가자. We are in 장성. In South Korea. 아빠도 웃자님이 필요해요. 아닐걸요. 남편은 저만 있으면 될걸요. 노예 시켜야 되니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내도가 여기 있다. 지금 현재 위치. 등산로 0.3. 어렵구만요. 어떡하죠? 볼줄 모르겠는데. 아트테라님 안 오셨죠? 망했어, 오늘. 그래도 아까 편백나무 향은 좀 맡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건데. 오짜 내려오세요. 그만 먹고 가자. 자기야, 열리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꼬미님. 분명히 참, 치유의 숲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산책이네요. 숲이 나왔어야 했는데.
어이구, 잘 간다. 꽁이는 쉬고 있어요? 또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려고요. 그냥 산책 이렇게 하다가 보면 숲이 나오겠죠. 내려오십시오. 그냥 산책합니다. 가다 보면, 저기 차들도 많네. 이따야, 올라가자. 가다 보면 나오겠죠. 가자. 꼬미아니님 오셨어요? 웃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어디로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트테라님이에요. 따라가요? 아니, 차 타고 안녕? 따라와야 돼. 차 타야 돼요? 차 어디 있다고? 밑에 있어요. 여기 밑에? 안녕? 여보? 거기 차 타고. 안녕? 아, 진짜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리 와. 잠깐만요. 지금 아트테라님이. 엄마야, 감사합니다. 일로 타면 돼요? 반가워. 천둥인가요? 아, 지산이. 지산이? 지산아, 안녕? 오, 히치하이크. 우와, 안녕하세요. 오, 안경 멋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지산이. 어째 지산이 봐봐. 엄청 착하네요. 아, 착해. 까치. 근데 그때 천둥이가 물었었어요? 지산이가 둘 다 물은 거예요. 둘 다 물었어요. 둘 다가, 네. 안녕. 우와, 대박이죠.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아유, 나 이제 주차장 와서 있을 거라 생각하고 빨리 왔죠. 사실은 오는데 누가 오토바이 타시고 아트테라님이랑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아이고. 지산이랑 천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한 마리는 묶어서, 한 마리는 자유롭게. 안 돼, 둘이는. 안녕? 웃고 있죠. 아린이, 웃자. 이런 날이, 아까 이 길을 올라가는 게 맞네요. 맞아. 올라가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안녕. 내가 연마 마을이라고. 여기서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드라마도 찍고, 테베산맨도 찍었던 거. 반갑습니다. 오기 전에 이 연락을 구세주. 아, 제가 약간 자유스러운 걸 좋아해서. 자유스러워도. 네. 어디로 가는 것이 제일 물어보는. 그것도 이제 그 거기에 맡길라 그랬죠. 그래, 그날의 운명에. 맞아. 만약에 아트테라님한테 저 몇 시에 갈게 이러면 제 머릿속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 몇 시까지 가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가운데 있는 그 모함지구라는 데야. 여기가 제일 좋아요. 동쪽에 있는 곳이고 여기는 거의 그 사료로 거의 진입해갖고 네. 그 흙길만 갈 수 있는 곳. 아, 흙길만. 영아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치유에서 못 볼 뻔하다가 우리 멋쟁이 아트테라님이 와주셨어요. 동반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동반으로 하게 생겼어요. 아, 근데 실물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진짜. 화면빨 좀 받으셔야겠는데요? 젊지요. 안녕. 와, 지선이 항상 이렇게 있나봐요. 네, 지선이 차를 이렇게 타고 다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안녕. 우리 같이 산책하게 됐네. 반가워. 저렇게 다녀서 얘는. 자, 쟤는 벌써 다 젖었다, 그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트테라님과 오교사의 그리고 지산이와 오구자의 산책 라방입니다. 차를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장난 아니네요. 우리만 나는 공간인데 이가 대박입니다. 여기 보면 조그만 주차장이 있나 있어가지고. 네. 근데 차가 만나면 이게 힘들죠. 그렇죠. 이게 이제 편백숲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아, 대박 사건. 여름에 오면은 해를 하나도 안 보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쪽 길이요. 네, 이쪽 길. 이쪽에서 그쪽 모함 있는 데로 해서 네. 저쪽
치유센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한 3.7m? 3.7km. 3.7km? 어, 한국 가면 한 12,000보 정도 돼요. 아, 그러네. 여기는 알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그러죠. 여기는 찾아오는 사람만 알 수 있으니까. 나이스. 내가 계속 뭐 촬영하고 했던 길이 이쪽이에요? 그러죠. 오호. 여러분 신기하죠? 하하하하. 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 저는 약간 여기는 그냥 마을 세트인가봐 이러면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보자고 가는데 아트트라님 만난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길은 있는데 여기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 예쁜 비밀의 길. 비밀의 길로 또 차들이 차가 있네요. 차가 올라올 수 있군요. 여기까지는. 근데 나갈 때 이 사람도 어떻게 나갔네요? 뭐 이제 서로 불해서 나가야죠. 방해 안 되게끔. 여러 차가 안 다니니까. 하하하. 우째는 지금 여기 얌전히 있어요. 여기 밑에 앉아. 엄마 죄송합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안녕. 도착했어요. 지사나 같이 산책해볼까? 가방을 좀 놔두고 갈까? 그러면 잠깐만요. 그냥 가방을 놔두고 갈까봐요. 어차피 뭐 있으면 간식은 있는데 이미 많이 먹였거든요. 아, 내 가방에 열 수도 있어. 아, 괜찮아요. 우와, 산책해보자. 이미 다 젖었고. 자, 혹시나 모르니까 나 먼저 가요. 처음에는 자,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산이와 우리 오자가 친하게 잘 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 향 진짜 좋아요. 향이. 어? 시에스타. 기분 좋지? 지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꼬미 개인기 최고예요? 난 지렁이 춤출 때가 제일 좋더라. 둘이 같이 출 때는 제일 좋고. 가요. 저만 이 쓰레 빠질 것 같다니까요, 진짜. 안녕. 아이, 좋아. 좀 신났어요. 신났어요. 그죠? 멋있죠? 안녕하세요, 실크로드님. 반갑습니다. 웃자. 여기는 장성 치유의 숲이에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치유의 숲, 힐링 숲. 어우, 지상이 똥타임. 반갑습니다. 여기 지리를 잘 모르고 처음 왔는데 저희 유친이신 아트테라님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가자.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있네요. 아우, 신났어. 일단 향이 엄청 좋아. 향이 smell so good. It's like a tree. 100% 센트 피톤치드라고 하죠. 오고 있나요? 지금 지산이는 막 내려서 사람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원래 국립은 강아지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강아지 여기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느낌이 안 된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다행이네. 경찰은 아니었어요. 아주 좋은 일이네요. 좋은 경치에서. 지산이는 안 와요. 또 똥 싸요. 2차 똥 싸요.
갑시다. 금방 따라올 거야. 이따가 힐링. 약간 낮에는 아까 출발할 때는 안개가 엄청 자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다 아직 물기가 엄청나요. 그냥 다 젖었다 생각하면 돼요. 타니구리 굿모닝. 자, 오늘 서프라이즈야. 웃자라. 웃겨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바로 아트테라님과 지산이가 있어요. 지산이랑 아트테라님은 다 아시죠? 또 세 번째 똥 싸는 거 아니겠죠? 진짜? 세 번째 사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가 왜 가지 않을까? 웃자가 더 흥분해. 아, 제가 어젯밤에 털을 가위로 다 쑥딱쑥딱 깎아가지고 집어먹었어. 네? 네, 제가 어젯밤에 깎았어요. 너무 엉켜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막 얘 여자라니까요. 계속 숙해래. 아, 남편 이래요 지금. 지산이 안녕. 안녇. 가자. 산책 같이 하자. 오, 시원하게 싼다.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요. 지금 엄청 기분 좋아. 아, 슬 또 땀이 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웃자씨. 정신 차리고 같이 갑시다. 멋진 총각을 보니까 그러나? 귀엽죠? 저희 남편은 지금 12시까지 일한다는데 장성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얘기는 했어요. 근데 부러운지 눈물을 흘리네요. 가자, 우리는 산책하자. 여기가 참 좋은 코스예요. 네. 반갑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수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네. 거긴 더 좋죠. 태극기님, 웃자, 반갑습니다. 아트테라님의 지산이와 오교사의 웃자가 치유숲을 가고 있는데, 웃자씨. 너무 좋아하는데요? 마음에 쏙 드나봐요. 어? 갑시다. 저희 소주 작가님이시죠? 아트테라 치시며. 근데 이미 다 유친들이라. 가자. 오늘은 네. 여기 추월산이 안 보이는데. 아, 원래 이쪽에. 은은하게 보이는 데가 추월산이. 저 뒤에요? 아, 아, 보여요, 보여요. 절벽처럼 돼 있는데. 네네네네. 거기가 이제 보리암이라고 있는 암자가 있죠. 거기 밑에. 가봤어요, 저 보리암. 거기 그 밑에는 담양호수. 거기가. 담양호수.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리암 있는 곳이구나. 가자. 오짜야. 응? 그렇게 좋아. 네. 다 불화들인데 식사 좀 하고. 갔다. 방송이다. 네네네, 일찍 출발했죠. 그러면은 가자. 맞췄을 것인데. 그래도 우리 가서 찾지. 세상에 피지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어쩌지, 걱정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이게 다 인연이죠. 성적선이 되니까 15km예요. 아, 네. 그러니까 15km요? 네, 금방 오죠. 자가 진짜 많이 드나 봐요. 많이 드나 봐. 그러니까. 계속. 어? 계속. 남자 오빠 멋있어? 오자야? 그쵸. 나도 좀 가보고 다는데. 이상이로. 아주 까칠남인데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아요. 갑시다. 근데 편백나무 향이 진하게 나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숲이. 호구차씨 왜? 향이 나지 않아? 오빠 기다려? 아리님은 추월산 6.25 때 빨치산 활동 있었던 곳으로 유명한 곳. 아, 옛날 그 역사 얘기요? 난 잘 이게, 아, 사실 제가 역사에 좀 약하거든요.
역사는 그러니까 써진 사람의 시선으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싫어해요. 누군가의 주관적인 걸로 책이 완성이 되고 그걸 우리가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쓴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탈제? 올라갑시다. 날씬하죠. 왜냐면 제가 털을 지금 다 밀어서 그래요. 네? 안 하죠? 안 하죠? 웬일이야? 엄마, 엄마. 올라가 볼까? 지금 발이 좀 젖어서 그런가 안아달라 그러네요. 자, HJ님 웃자. 지산이와 아트 테라님이에요. 자, 갑시다. 갑시다. 아, 엉덩이 봐요. 엄청 신났죠, 지금. 지산이 엉덩이요. 지산이 엉덩이요. 설마 4차? 진짜? 조금씩 봐요. 아, 조금씩 봐요. 야, 반갑습니다. 네, 사랑님. 영아님, 사랑님. 이제 편백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리님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국어랑 역사, 이 두 가지를 그런 이유로 좀 관심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믿으면 되는데 믿질 않아. 국어는 특히 싫어하는 게 무슨 이거 막 소설을 막 읽다가 만약 우짜라고 돼 있으면 우짜의 의미는 포괄적 의미는 막 이러면서 1, 2, 3, 4잖아요. 왜 그거를 우리가 외워야 되냔 말이에요. 그거 외우잖아요. 이거는 이거다. 그래서 나는 B로 느껴지는데 답은 A를 써야 되는 거야. 와, 지금은 잠깐 옥여산 수다 그만 떨고 힐링을. 예, 엄청 많아요. 안녕하세요, 백여신님. 여기는 장성 충령산, 충령산, 충령산 치유의 숲이에요. 반갑습니다. 웃자. 여기 앞에 계시는 카메라 잡아주. 아, 아니요, 괜찮아요. 저 오늘 머리를 안 묶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신났어. 지금부터 향이 장난 아니네요. 아, 좀 이른 시간에 오면 더 향이 진해요? 4시야, 오후 4시쯤인가. 오늘은 더 유난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니까요. 편백나무. 편백나무. 다들 아시는? 편백나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향과 비유예요. 이렇게 나무가 빨리 자라나요? 아, 이거는 그 일본에서 들어온 나무잖아요. 네. 편백나무하고 참나무하고 두 가지 이렇게 곱게 크는 나무. 좀 잘 크는 편이에요. 아, 잘 크는 편이에요. 네. 곱게 쳐서 건축용 자재로 많이 쓰셨죠. 갑자기 궁금했어요. 이렇게 향 때문에. 그쵸.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히노키? 히노키가 편백나무 맞죠? 다른 건가요? 그런 일본 말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서 누군가는 찾아줄 수도 있어요. 히노키가 편백나무 맞아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백여신님. 백여신님. 여기 백여신님이라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방에 오시는. 아, 진짜요? 전 네. 처음 뵀거든요. 네. 어떻게 아셨지? 아트테라님이라고 안 썼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지? 사회를 봤을까? 그랬을까? 아니면 장성? 하얀, 예, 하얀, 그럴 수도 있겠네. 백여신이라기보다는 하얀 여우라기 해도 예쁠 것 같아서. 아, 네네네. 백여신 비하된 마름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얄밉다운.
파란 여우님하고 맞아 맞아 하얀 여우님하고 계시는데 파란 여우님은 자주 뵈서 기억이 나요. 백여시님도 아트테라님 방 가시는군요. 편백나무 침대가 최고래요. 아리님이 백여우는 사투리의 백여시 야시 부산에서는 백야시라고 했는데 야시 네 백여시 백야시 여시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똑똑하긴 한데 시은님 안녕하세요. 우짱 장성 어? 가자 CUSP에요. 우짱 왜 섰어? 왜? 풀어줘봐요 한번. 풀어줘볼까요? 네, 풀어줘봐요. 자 엄마 풀어줄게. 자 자유롭게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보자. 가봅시다. 오이치 오유 신났어. 왔어. 가자. 지산 오빠한테 가자. 가자. 갑시다. 자. 아이, 너무 좋아. 가자. 가자. 엄마 기다리는 거야? 가자! 하고 신났어. 그쵸, 엄청 좋나봐요. 이거 놀아주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 행복한 강아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짜! 소리 들리세요? 간다! 엄마 간다! 더워요. 진짜 힐링이 돼요. 이렇게 하루 산을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나의 비타민 우짜와 함께 하면 기분이 무지하게 좋지요. 안녕 우짜야. 그래 식사도 하셨어요. 이제 주말 시작이잖아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자, 우리 방송은 뭐다? 자유롭게 일 보면서 왔다 갔다 내 시간 되면 들어오고 안 되면 나가고 편하게 아시죠? 너 그거 까불지 마. 어? 헤이 좋아 헤이 좋아 똑같죠? 가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옷을 입혔어요. 이럴 줄 알고 자연 보호세. 그러니까요. 근데 쓰레파 신고 걸을 만큼 괜찮아요. 평탄해요. 네네. 제가 깜빡하고 운동을 안 신은 건데 오늘은 괜찮아요. 아이 좋아. 입을 못 다무네 우리 우짜가. 우짜씨 안녕. 우짜야. 우짜야. 헬로. 헬로. 자 지산이 우짜. 가자, 오늘 또 가자. 우짜 가자. 갑시다. 자, 가자.
저도 가자. 지산이랑 천둥이 진짜 행복하겠죠. 매일 이런 곳을 산책하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꽁이님이 아트테라니 산악인 같아요. 산악인. 아야. 오, 땀이 나요, 진짜로. 선나무는 이렇게 조금 가시같이 보이는 것이 선나무. 아, 이 얘요? 선나무. 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게. 네, 뾰족뾰족하게. 네네. 예, 네, 나고. 이게 산나무래요. 네, 편백은 네. 좀 넓어요. 이따가 보시면. 통이 넓고. 네. 쭉 올라가 있죠. 근데 크는 거 보면은 산나무인지 편백인지 잘 관찰이 안 되는데 이건 다 산나무로 보시면. 자, 아 이렇게 좀 얇고 초록색. 요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산나무. 그죠? 아, 네네네. 얼굴이고 저쪽에서 봐도 얼굴이. 아, 저 옆모습이네요? 아, 부상만 딱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큰 바위 얼굴이래요. 큰 바위 얼굴. 약간 코도 있고, 코도 있고 느낌 있네요. 있고, 눈도 있고. 근데 양 옆에서 다 똑같이 보여요. 아, 진짜요? 네. 두 얼굴. 네. 선생님이 조각하셨어요? 아, 아니죠. 당연히 조각하셨어요. 농담한 거죠. 웃자, 이리 와. 따라오는 거야? 여기 굴러 내려와서. 아, 네. 어떻게 이렇게 컸냐, 이 말. 그러게요. 여기도 아마 그 화산활동으로 해서. 이쪽이요? 너덜경처럼. 너덜경이 이제 작은 돌멩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를 너덜경이라 하거든요. 분출하면서. 네. 아, 여기가 이런 바위들이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잠깐만요. 저기 하얀색 옷 입으셨는데 옷자가 달려들면 바지 더러워지시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바지 이게 다 젖어가지고요. 지나간 다음에 내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이티프예요. 네, 다 들으셨네요. 가자. 산에 보면 이렇게 네 바위들이 산에서 내려온 그런 데를 너덜경이라고 해. 너덜경. 너덜경. 네. 그래서 무등산에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여기 바위가 많이 흘러 내려오면서 뒤에는 바위들이 많이 뜨게 됩니다. 아, 이거는 뭐라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탑을 어떤 저기 경제란 분이 네. 아. 20년도에 쌓아 올려서 네네. 자기가 갖다가 저렇게 20년에 쌓았다는 흔적을 그렇게 남기셨구나. 경제란에 누가 쌓았다고. 네. 저렇게 제목이랑 붙여서. 있는 보인도 좋아. 아트 하셨네요. 네, 아트. 이런데 앉았다 가도 되고 그러겠다. 돌이 있거든요. 좀 앉아서 쉬고 가고 딱 좋을 것 같아요. 지산아, 지산이는 큰 관심은 없네요. 네. 웃자만. 산을 알고 가면 재미나죠. 하... 물소리 듣고 가실게요. 전설의 고향이요? 마리님? 으쨔! 자, 으쨔! 자. 작가님, 이 정도 오면 반 정도 온 건가요? 네? 얼만큼 온 거예요? 반이 아니라 지금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오. 여기가 좀 이제 올라가는 코스라 여기가 좀 되고 나머지는 또 올라가면 편지예요.
방송 하면서 가면은 네. 하나를 안 합니다. 지산이도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지금. 어긋자 앞장서 엄마 이리로 올라간다 안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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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안 달 거야 넘어는 고창군, 오. 전라북도 고창군, 네. 여기는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응, 경계요 산. 이 산이요? 네, 신영산이. 근데 워낙 이쪽에 해금을 네. 잘 꾸며놨기 때문에 이쪽에는 여기다 주하는 신영산이죠. 그쪽이지만 좋겠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게 장성의 신영산이다. 절반은 고창에 있다고 보는데 산 자체는 근데 이쪽이 잘 돼 있으니까 이쁘네요 고창에 있는 방장산이 네. 거기도 세계 군이 시하고 군 두 개가 놓여진 산 가운데가 있는 게 방장산인데 네. 거기도 고창 방장산이거든요 고창 방장산 네. 제가 방장인데 방장산 방장. 네. 거기도 그 국립 수목원 아니 저기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있어요? 방향산이랑 네 땡땡이 돌려서 제대로 안 따고 거기는 여기가 좋으니까 어차피 왜 그래? 근데 여기 차도 올라가나 본데요? 여기는 이제 인도라 네. 나무들 실어나기도 하고 뭐해? 원래는 차를 많이 달리게 했었죠. 뭐하는데? 어쩌라고? 아, 원래는 좀 더워서 잠바를 가자. 벗어야겠어요. 가자, 가자, 가자. 우와, 덥습니다. 얼른 묶어, 뒤에다. 아, 그래야겠어요. 어? 여기 잠깐만요. 가방 뒤에다 묶으라. 아니, 제가 허리 묶을게요. 덥지. 그냥 뒤에다 묶으라고. 잠깐만. 나 추울까 봐. 오늘 날씨가 9도대요, 여기 장성이. 아, 응. 봄 같아, 봄. 사랑이다. 대박. 보셨어요? 응,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리님. 네, 꼬마 하니님. 네. 사랑인 만큼 작고 귀여운 애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산이가 이게 굉장히 짧아서 네. 잘 안 보이네. 아. 넓어야지 창이. 네. 제가 좁게 됐을까요 이게? 아니. 우리 거는 좀 넓잖아요. 시기가 아. 창이. 네. 근데 그건 무지하게 작구만. 우리는 이렇게 없잖아, 여기 다 나오고. 아, 여기가 두 겹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요것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니까. 홀덕방을 봐라. 이미 이거 보세요. 저 이거 좀 다르지 않아요? 네, 전 자석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자석인데 조금 틀리구만. 클램프로 이게 안 돼요, 폴드는. 그러구만. 그래서 이걸 또 맞아, 따로 맞아. 산 거예요. 그러구만. 그것은 집에 없게 되어버렸네. 네, 그건 이제 집에 있어요. 놔뒀다가 이제 폰을. 네. 바꾸면 중고폰이 낫나 사요 중고폰 그놈을 쓰려고 무거운 게 아니 나중에는 찍는 걸로만 아이폰을 사든지 해야죠 아이폰보다는 훨씬 S가 나요? S가 훨씬 나요 23? 쓰기가 쓰기가 낫고 비교를 해보니까 네 아이폰은 좀 불편해 사양들이 서로 호환되는 것 그래서 우리 고 작가님도 내가 안 나서 중고로 해서 23 사드렸거든. 아, 진짜요? 네, 쓰다가 그 전에. 512메가. 원래 알던 분이세요?
아니면 아, 유튜브로. 우리 톡에서 이제 만났어, 톡에서. 톡에서? 아, 톡이 아니라 저기 방에서. 자, 올라가자.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올라가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인가봐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뵐게요. 역시 여기 사시다 보니까 다들 아시는 분인가 봐요. 어우, 신났어. 좀 다른 편백나무 숲이랑은 다르네요. 저는 양쪽에 이렇게 편백나무가 쫙쫙. 작가님도 덥나 봐요. 덥죠? 네. 엄청 더워요. 네. 아, 가방. 네. 아하하하하. 몽이님 웃자. 아니요, 작가님이라고 아트테라님이랑 친구 아니세요, 몽이님? 아, 여기 다른 분이 오셨는데, 친구분이 남편분인지 여쭤봐요. 아, 네. 아트테라라고 치시면, 작가님이시거든요. 소조 작가 아트 하시는 분이시고요. 유친이에요. 구독자. 그리고 이렇게 지산이, 얘는 지산이에요. 지산이랑 아침마다 산책하는 일을 하세요. 컨텐츠라고 할게요. 아침마다 장성에서 지산이나 천둥이랑 산책을 하며 하루를 열어주세요. 그럼 보통 기팅을 해놓고 할 일을 하거나 좀 더 누워있거나 그렇게 해요. 제가 좋아하는 방송이에요. 아, 아리님 통닭, 어저께 통닭 구운 거요? 아니, 어제는 못 봤어요. 부케만 넣어놓고. 계속 항아리만 보이던데요? 몇 시간 동안 구웠어요? 다리가 튼실하죠. 이래저래 할 일이 있어서 하면서 틀어놓을게요. 아트테라니 모르세요? 한번 보세요. 좋아요. 아, 진짜. 원래 남편이랑 같이 올랐는데 남편이 또 일하게 돼가지고 혼자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은근 외국분들이 또 그 영상 좋아해 주더라고요. 길게 길게 장문으로 써줬더라고요. 답글을. 아, 가끔씩 남편한테 요청해서 그냥 소소한 일상도 올릴까봐요. 1시간 반 동안 구웠어요. 이야, 근데 진짜 맛있겠다. 왜 또 안 가? 올라갑세. 올라갑세. 이제 반 왔을 것 같은데? 온도에 따라서. 네. 그 구이가 틀려질 것이에요. 그 구이, 아, 그 항아리 구이요. 아, 네네. 천천히 구울 겁니다. 한 시간 반 정도면 천천히. 다 빠져보면 어떻게 해요? 지극히 다 빠져보면 맛이 없는데. 이게 적당하니. 네. 익었을 때, 기름기 빠질 때는. 그 아, 온도를 찾아야죠. 그 온도를? 네, 그 온기, 공간에 복귀하고. 네. 온도하고 기대해서. 네. 어느 정도의 이게, 몇 도에 소송할, 아니, 구울 것, 익힐 것인가. 그 계산이 나와야지. 맛있는 고기를 못 익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안 해봤으니까. 구워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쵸. 아리님 어땠어요? 육즙이 있었어요? 근데 나름 항아리에 그 압력 그거, 게이지도 붙어 있고. 압력 게이지가 아니라 온도 게이지. 아, 온도 게이지요? 압력이 아니라 온도였어요? 아, 뭐 붙어 있더라고요. 온도 게이지. 아, 맛있었어요? 몇 마리 구워시길래 고기가 남았죠? 1인 1통닭은 할 텐데. 그죠? 오늘은 장난 아닙니다.
가자. 힘을 내. 이제 반 왔죠? 거의 다 이제 올라왔어요. 아,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제일 안 컸어. 아, 현우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트테라는 작가분이세요. 현우님 아트, 아? 조소 작가라고. 조소 작가. 조소. 전 맨날 소조랑 조소랑 헷갈려. 조소 아내가 조각하고 소조하고 같이 합편말을 하겠잖아요. 지금. 네, 조소 작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올바른. 올바른 단어야? 네, 올바른 단어. 현우님, 우짜? 우짜는 여기 있어요. 지금 한참 뛰어놀아가지고 뭔가 안아달라고 시위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차피 안으면 좀 있다가 안아줘? 알았어. 안아달래요. 안아줬어요. 현우님 아트테라님 검색하면 나와요. 같이 친구하세요. 좋아요. 삼겹살 2근, 통닭 1마리, 꿀고구마 8개 모두 육즙이 살아있었어요. 성공했네요. 아, 테스트를 또 할 필요가 없겠어요. 아,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뭐 보세요, 작가님? 아, 소리가. 저 부딪히는 소리가 어디서 나냐 했더니 저기 나무가 서로 붙여져 있잖아. 아. 저 둘이 부딪혀가지고. 네, 부딪혀가지고 지금 나는 마찰은 센 줄 알았는데. 네, 무슨 새 소리나 이런 거 알았는데. 특이하네요. 네, 바람 소리가 나다 보니까는 그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둘이 막 붙여가지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응, 응애응애 하는 것 같아. 네. 부채 이제 오르막 다 왔어. 파이팅 해야지. 일찍을 걸어야지만이 네. 제대로 힐링을 했다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힐링길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큰 나무들을 볼 수 있고 생각했던 그곳이다. 그렇지. 네, 가면서 여기가 이제 1차 숲 이 안에 앉아있을만 해요. 아, 여름에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 편백나무. 그 그물 침대 갖다 해놓고. 자, 산림욕. 산림욕. 오, 진짜 내려가겠다고 이제 또. 장성 치유의 숲 종합 안내도. 와. 여기 올라가. 여기 아, 하늘 숲이에요? 앉아. 앉아. 여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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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라. 앉아. 해피 지사. 앉아봐. 말을 안 듣습니다. 실패. 웃자, 웃자 해보자. 하늘 숲길. 자, 웃자. 앉아. 웃자. 자, 웃자, 앉아. 앉아. 웃자, 앉아. 옳지, 잘했다. 엄마 볼까? 앉아봐. 애가 너무 작아요. 지산이랑 느낌이 달라요. 응, 안아줘요. 안아줘요. 가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불편하지. 아, 안 불편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 알았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웃자, 승. 개인기 실패. 지산이. 실패. 웃자, 내려줄까? 여기 멋있는 게, 오, 내려갈 거야. 네, 너 이럴 줄 알았어. 가볼까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영상을 찍은 게 네, 여기 보면은 30년 기념으로 예전에 영상 찍은 거거든. 감독이 와가지고 영화 감독이 찍어가지고 멋있죠?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길어요. 향도 많이 나고 지금 저쪽에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알을 좀 내릴게요. 하이 신났어. 개신남.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가자. 아린이 뭐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죠? 다 맛있었어요. 그냥 항아리만 되는군요. 항아리에다가 뭘 해도. 네, 엄청 좋아요. 진짜. 엄청 진하고 아주 진짜 힐링이에요. 진짜. 일로 오세요, 다들. 오자! 어때? 향 좋지? 향 좋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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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이거는 삼나무. 아, 얘가 삼. 얘가요? 껍질을 보면,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드는 삼나무. 이파리도 좀, 이렇게 날카롭게 되지 않나요? 편백나무. 아, 저쪽에 있는 나무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붉은 나무. 편백잎하고 삼잎하고 네. 비교를 하면. 얘가 좀 더. 네, 딱딱한 어떤 느낌? 네. 향은 얘가 덜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네. 맡아보셨어요? 오케이. 잘해서, 우짜 어디 가니?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신이 났어. 신 났어요, 아주. 보면은, 어? 맞아요. 엄마만 쳐다보라면 힘들어. 그래야 사과를 안 한다고 너무 고개 숙청을 많이 해주는 이게 이제 편백. 얘도 3인 것 같은데요? 편백이에요? 편백이라서. 이 껍질이 좀 틀리지 않아요? 아, 얘 편백이네요. 편백나무. 뭐 먹니? 네. 여기서요? 먹어도 돼요? 아, 진짜, 아, 우짜! 들어가 버리네. 우짜 물 싫어하는데? 옳지, 옳지. 아, 여기서 우짜, 우짜가 아니라 지산이랑 천둥이가 물을 먹는데요. 어, 진짜 마시네? 우짜도 마셔가서. 오빠 마시고 마실래? 어때요? 진짜도 이리 와봐. 여기도 왔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왔어? 꽁짜예요. 아, 문어 괜찮은데? 대박 사건. 우짜도 먹었어? 응. 먹어도 돼. 응. 오, 잘 먹네. 이쪽이 좀 더 더러운데. 그래도 물맛이 진짜 맛있어요. 깨끗하고.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아, 이쪽 좀 더러운데. 다 먹었어? 가자. 어머, 죄송합니다. 툭 돌았죠. 자, 한 번 더 먹고. 갑시다. 우짜 올라가. 가자. 신났어. 신났어. 너무 신났나봐요. 오, 왜 또. 왜 저래? 바람도 있어요?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어딨지? 저기 다람쥐 뛰어가네요. 옥다람쥐. 네, 꼬미님 물맛이 아주 좋아요. 깨끗하네요. 기분 좋으면 그래요. 이제 진짜 기분 좋나봐요. 가자. 오, 그래, 그래, 그래. 놓쳤어. 어이구. 아, 이것들이요? 네. 네. 1번 나무인데 이름이 있는데 1번. 아, 저 위에 보이네요. 낙엽이 다시는. 네네네. 네파처럼. 네파에도
아르님이 배 아파 죽겠대요, 작가님. 아니, 여기가 너무 좋아서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이 보면 배 아파 하겠는데요, 진짜? 아니가 소리 와서 놀다 가면 됩니다. 가자. 혼자 보면 너무 아까울 만한 느낌이니까. 그쵸. 이제 어떻게 오는지 알았으니까. 고창 넘어와서 고창 여기 가면 석전 온천이라고 온천이 있거든. 석전 힐 골프장 안에가. 어, 골프장 안에요? 어, 여기 바로 넘어가면 석전 힐이. 골프장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어? 거기는 그 실버타운으로 조성돼가지고 저쪽이가 온천이 있어. 온천 가서 온천 하면 좋아. 너무 좋아. 강아지 돼요? 강아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죠. 네. 그쪽 광장산이나 충령산 보고 여기 가서 뭐 장어라든지 뭐 이쪽 나온 음식 먹고 아. 어, 거기 가서 온천 하고 그렇게 이제 여기 하루를 보내니까. 코스가 좋네요. 장어가 유명해요? 고창에는 장어가, 풍천 장어가. 고창이에요? 고창에 원래 풍천 장어가 유명한데. 바닷물에서, 바다에서, 서해안 바다에서 장어들이 인천강이라고 있어요, 고창에 가면은. 그 강을 타고 들어오는 장어들이 그 선운사 앞에 있는 강이 인천강이에요. 선운사 가보셨어요? 가본 것 같아요. 네, 선운사 앞에 있는 그 민물하고 썰물하고도 교차되는 부분. 어, 네네네. 거기. 썰물 때는 싹 빠져나가는 그런 강. 그게 인천강이라고 하거든요. 그 강에 선생님도 여기 오고 싶죠. 유명해가지고 옛날에 편장 실밴방 편장을 거기서 잡아가지고 숙수라고 막 그랬었고 그게 유래가 돼서 풍천장어, 풍천장어가 된 거예요. 맞아, 장어하면 풍천장어죠. 그게 고창에서 나온 장어 이름이야. 아린이 웃겼다. 우리 꼬미하니도 여기 오면 진짜 좋아하겠죠. 강아지가 올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아. 사람이 와도 그냥 좋은데 강아지랑 올 수 있는 데 없잖아요, 작가님. 많이. 그리고 원래 여기는 국립이지 않아요? 국립은 아니고 나라에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곳이죠. 여기 산림청? 네. 임종국 할아버지가 그 양반이 이걸 조성했어요. 네. 그 양반이 자식이 들렸는데 그게 자식 대에서 온전히 못 남을 것 같고 되어질 것 같으니까 나라에서 다시 이것을 사드렸죠. 그 정도 숲을 가꾸려면 지금 이게 50년 이상, 네네. 60년 전 그 나무 숲인데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저쪽 가면은 치유센터 가면은 임종국 조림비라고. 네. 또 여기 가면은 수목장에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따 가면 계속 돌아서 백극길로 가면은. 네. 자, 저희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언니, 맛있는 아침 준비했어요. 자, 갑시다. 아마 저희 남편은 열심히 일할 거예요. 배를 만들고 있겠죠. 그리고 책임감이 생겼어. 옛날 같았으면 토요일 출근 절대 안 하는데. 아? 강아지! 어? 왜? 어떻게 할까? 뭐. 왜? 안아줘? 뭐 어떻게 할까? 가자, 따라가자. 좋잖아. 가자. 응? 계속 지금 얘는 또 안아달라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안아줄까? 이리 와, 안아줄게. 왜 그래? 무섭지 않게? 또 내려달라고 하기만 해봐. 이제 지산에도 흥분도가 내려가서 천천히 힐링하는 것 같아요. 산 쪽인데도 네트워크가 안 끊기는 게 신기하네요. 꽤 높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 뜻해산님. 반갑습니다. 웃자. 아, 저기서도 이제
제 소리를 듣고 있네요. 그쵸. 좋죠. 어, 내려줘. 근데 또 이렇게, 어머야, 진정, 진정. 항상 이래요. 안아주면 좀 이따 또 내려달라. 반갑습니다. 뭐 하는데? 아니요, 현대사모 다녀요. 열심히 뜯네요. 물을 촉해야지. 자, 부르는데요. 아이고, 잘 오네. 오,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드시는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네. 또 얻어먹으려고 난리 났다. 오자! 어, 어디 갔다 왔어? 여기 약간 데크들이 있으니까 식사도 하고 좋네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 네. 네. 예덕나무. 사촌 형님이 대우조선 다니셨어요. 아, 아 계시면 이제 목포 투어를 딱 시켜주죠, 보통. 여기 사시는 분이, 그죠? 목포는 근데 이, 근교에는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가도 유달산? 케이블카? 어, 여기 사람 많이 오네요. 엄마 찾으러 왔어. 어때요, 여기는? 어, 여기 우물도 있어요. 내려가자. 우와. 옛날 스타일이다. 우짜 떨어지면 큰일 나. 떨어지면 큰일 나. 와, 신기하다. 아, 원래는 이게 달렸었겠죠? 원래는 아니, 이거. 그걸 물 푸는 걸로 해서 누가 갖다 놨구만. 아, 그럴까요? 이거 봐봐요. 이건 저 뭐. 이거 옛날 스타일. 이렇게 해서. 네, 발 씻고, 손 씻고. 손 씻고, 먹는 것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 먹지는 않고. 그쵸, 먹기에는 좀 그렇다. 먹기에는 좀 그렇다니까. 아, 어때요? 수산 먹어. 안 먹어? 아까 마셔가지고. 가자! 이리 와봐. 여기 다 단풍나무라고. 아, 원래 이쪽이 다. 헉, 그럼
캠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캠핑은 안 되고. 아, 캠핑은 안 되고. 쉴 수 있는데. 그죠, 꼬미아리님 보셨죠, 우물. 캠핑은 못 하는. 근데 나무가 되게 오래된 우물은 아니죠.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60년 전에 나무 심기 위해서 만든 우물이잖아요. 아, 60년 전에. 또 부르니까. 진짜 누가 부르셔? 에? 누가 부르셔? 거기 아닌데? 길 잘못 들었는데? 아이고, 좋아. 엄청 좋아요, 지금. 어, 누가 부르셨는데? 여기는 꽃인 것 같아요. 꿀풀. 이름이 꿀풀이래요, 꿀풀. 자줏빛으로 피고 흰털이 난다. 아, 이게 흰털인가 봐요. 우와, 신기하다. 꿀풀. 있잖아. 어머머머머머. 아, 그냥 기분이 좋은 아이예요. 아유, 아이고. 우짜까. 이런 우물은 무섭지 않아요. 원래 엄청 아래로 내려가야 물이 있는데. 아, 끝이 안 보이는 그런데요? 영화에서 나오는데? 요즘 우물 보기 힘들어가지고. 가자! 이리와! 안녕하세요. 옷은 안 내요. 가요, 원래는 가는데. 아니야, 지금 여기가 지금 엄청 신나고. 여기 처음 오거든요? 그게 너무 좋나봐요. 원래 사람 엄청 좋아요. 편백나무라 너무 좋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엄청 좋아요. 뽀뽀하고 난리 나는데. 와우, 여기가 핫스팟인 것 같아요. 걷기 쉬운 길. 좋아? 엄청 기분 좋죠, 진짜. 가자, 엄마 따라가고 있어. 뽕이님 감사합니다. 켜둠. 켜둠. 가자. 화면이 좀 좁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뭘 잘못 만졌나? 원래 옆에 포까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 만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죠? 어때요? 작가님 여기 장성 반장님이시네요. 다 알려줘요. 어, 회사 공사가 있어서 2주간 쉬어요? 우! 아이쥬! 아이쥬! 진짜 기분 좋아? 어? 가자! 또 가자! 또 가자! 오길 잘했어요, 역시나. 항상. 항상 이렇게 여행을 하면 오길 잘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길은 피곤해도. 아이고. 여기 눈 쌓여도 이쁠 것 같아요. 눈이 올까요, 여기? 또 여쭤봐야겠어요. 장성은 눈이 올까? 눈 쌓이면 여기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겠다. 나무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자, 가자. 갑시다. 여기는 눈도 눈인데 새소리, 그 향기가 거의 지배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향이 아까 전보다는 덜해요. 그 습기가 좀 날아가서 그런지. 홍명기님 오랜만이에요. 오짜. 여기는 장성 치유회숲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갑시다. 안녕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 무서워하세요? 아니, 안 물어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네. 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있으시니까. 응. 아이고, 맞아요. 트라우마 있으면 무섭잖아요. 네, 지산이는 줄을 잡고 있어요. 가자. 봄에 한 번 더요. 좋죠? 남편이 이거 보고 가자고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로가 아까 올라왔던 모함. 아, 일로 내려가면요? 우와, 관광객들이에요? 등산객들. 어, 엄마 안아줄게, 이리 와. 엄마 안아줄게. 이리 오세요. 엄마 안아줄게. 죄송해요. 안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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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많이 오니까 안겠습니다. 어? 어, 단체예요, 단체. 작가님, 어디로 갈까요? 그럴까봐요. 한번 꼬셔봐야겠어요.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죠? 우리요? 너무 좋아. 언니 아까 스케일인가 보다. 아까 저렇게 네, 그래서 지금 안 왔어요. 허! 이거 뭐예요? 우와. 분명히. 네. 아, 원래는 오픈해놔요? 올해 만들었는데. 네. 여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개방을 못하고. 아. 전망대. 봉사할 때 내가 들어가서 찍긴 했는데. 근데 영상에 보면 있다고. 어, 멋있죠? 드론 띄워갖고 찍었는데 멋있게 찍었지. 이렇게 들어가. 지금은 이렇게 해서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가 없지만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저기 딱 가면 산 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 아, 사람들 찍으신다고. 저희 비킬게요. 내려줄까? 아, 알았어. 아, 오빠. 새끼. 무슨 문제일까요? 안전상에 뭐 흔들림이 있다든지 이런 거. 부실한가 보네요, 아까? 네, 지으면서 뭔가 좀, 진단을 잘못하고, 이런, 흔들림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요, 설계 시공이 잘못됐나 봐요. 아, 저 위에 그게 있어요? 여기 위에가 이제 수목장. 부부가, 아, 부부. 아. 이경국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부부를 여기다 수목장을 해놓은 거. 원래는 여기 밑에 있었는데. 네. 도서가면서. 옮겼어요? 네. 여기는 마리아, 우리 형님, 사모님. 아. 나무도 같이 이렇게 심었나 봐요. 수목장이니까. 물이 안 나오고. 자, 인사드리러 갔어요. 유리 안나. 아, 유리 안나. 안나. 요셉 선생님. 요셉. 요셉. 여기 숲을 조성해가지고. 네.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신 분이다. 20년간. 아, 이, 그럼 이 산이 전부 다 이 선생님 땅이었겠네요? 네, 선생님이 조성한 땅이었어. 유기와 직구라 폐허가 된 데다가. 네네. 뭐, 조림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와. 감사합니다.
마포님 웃자 반갑습니다. 이제 네. 웃자 간다. 우리 간다 이제. 새 열매 새 먹이죠. 이, 아, 이 빨간색이요? 그래서 빨간 거야 지금. 그렇지, 오늘 빨갛게 해야지 새들이 와서 먹고 씨앗을 또 갖다 퍼뜨리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다 겨울철에는 그래 본인이? 새들이 와서 따서 먹으니까. 그런 자연의 섭리가 있네요. 자연의 섭리고 얘들은 씨앗을 멀리 퍼뜨리고 새가 옮겨서 똑똑하네요 식물들도. 여기가 신영산 중부 이제 그 올라가는 이제 어디가요? 좌측으로 가면은 네. 거기가 이제 경산. 얼마 높진 않아요. 여기 신영산이 이제 고창 쪽에서 이렇게 쭉 산타고 넘어오면은. 반갑습니다. 수암 쪽에 수암. 수암 모암. 그러니까요. 배도 뭐 이렇게. 지구가 나눠져가지고 올라오는 데가 무남이 제일 좌측에 우측에 있는 데고 수암이 제일 좌측에 있는 데. 근데 20년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굳은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 뭔가 600헤르츠? 아까 보니까 헥타르? 헥타르 300만 이죠. 뭐가 많이 묻었다. 지산이 가자. 네, 아트테라님이에요, 마포님. 신기하죠? 조인 됐어요. 콜라보레이션.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도착해서 힐링을 해보려 했는데, 제가 실패했거든요. 아트테라님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자도 좋아하고 여기도 좋고 뭐 딱 하나 씹어 먹으면 맛 좋을 것 같아. 딱 맛있는 거 있잖아요. 하, 귤? 지금은 뭔가 상큼하게 땡기네요. 아니 커피? 아니요, 제가 차 타고 여기 왔어요. 1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1시간 10분? 우와 멋있다. 그죠? 최고의 가이드세요. 다 알아요. 안녕? 주암마을 쪽으로 가네요? 이쪽 왼쪽으로 가면 선생님 부른다. 아트테라님 아니었으면 계속 그 도로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좋은 시간을 덕분에 보내고 있답니다. 씩씩하죠? 은근 겁도 많은데 잘 놀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페이지는 맞겠죠? 가자 가자 가자. 이제 마지막은 아트테라님 거기 가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아! 창작소! 창작소를 가서 드립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수락관을 들릴 거예요. 3시부터는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들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짜 가다가 은근 기다려요. 안녕? 와, 한 시간 반째. 아, 좀 짜증나셨나? 안녕!
있더라고. 가자! 달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막 희한한 소리가 납니다. 까마귀 말고도 이쪽으로 내려가면요? 그럼 꽤 길겠는데요? 이게 뱅글뱅글 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런 흙길이 더 좋아요. 데크보다. 장애우들을 위해서 전동 쉐어가 다닐 수 있고 계단 역시 아까 그 데크들은 전부. 아 진짜요? 저희 이렇게 경사도 낮게 해가지고 경사도는 있긴 있는데 전동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아린님 감사합니다. 7층 6층 정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경사는 치유센터까지 치유센터까지 배려심이 있네요. 맨발 코스도 있던데요. 아 여기 향 진짜 좋다. 네? 좋죠? 그럼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볼게요. 어 그짜 백문동? 백문동이 뭐예요? 백문동은 여기가 백문동이에요. 지리산에 있는 게 백문동 아닌가? 지리산에 있는 게 백문동일 것 같다고 하시네요. 여기도 뭐 백문동이란 동이 있나? 글쎄요. 충년산에 백문동 있다 그래? 아린님, 충년산에 백문동 있나요? 길가요, 심은 거. 아, 요 밑에 아, 이거, 이거만 하시는구나. 이게 걸식이에요. 뭐예요? 수선황? 꽃무릇. 네, 꽃무릇. 예, 이게. 꽃무릇? 꽃무릇. 꽃무릇? 먼저 대만 쫙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나중에 이제 잎이 나오는 그런 동 꽃무릇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라고 꽃무릇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한대요.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난대요. 특이하네. 자 저희는 이제 내려가는 중이에요. 이도 굉장히 예쁘다고. 가자 가자. 아 알았어 알았어. 왜 나만 괴롭혀. 가자. 애교 피워요. 힙바람 못 불어. 어제 저희 진도란 애가 네 아 엄청 컸던데요. 많이 체벌도 안 받는다. 뭐 붙어 살아봤어요. 얘 뭐하니. 야, 이리 와. 네네, 알았어. 아니, 근데 또 안아주면.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작가님, 오래. 웃자. 안아줘? 안아줘. 네, 알았어, 이리 와. 쭈꾸미. 아, 근데 문제는 좀 이따 또 내려달라 그래요. 1분도 안 지나서 내려달라 그래. 조금 쉬려고 하고. 넌 좋겠다. 오짠 좋겠어. 오늘 잠 잘 잘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와, 여기가 길이 진짜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몇 시나 됐어요 지금? 나이코님 웃자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내려가는 중이에요. 충년사 치유의 숲, 치유의 숲이에요. 나이코님은 내일 가시죠? 오늘은 뭐 하시나요? 11시 25분! 또 반나절 다 갔네요. 반나절 다 갔어. 와, 근데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요. 자, 힐링하세요. 드릴게요. 피톤치드 받으세요. 네, 여기 너무 좋아요. 뭐 먹는데? 안 먹어요. 뜯기만 하고. 너 뭐 먹냐? 뭐 잘 먹는다 되는 거지? 잘 뜯어요. 어? 잘 뜯어. 나는 절대 밖에서 뭐 먹는 것도 누가 줘도 잘 안 먹는데. 아, 그래요? 주사님 전혀. 지 사료 위에는 먹들 안 해. 간식은 먹긴 좀 먹긴 하는데. 네, 그런 돼지뼈 이런 거는 좋아. 돼지뼈. 이가 좋으니까. 뜨거웠어. 옥자는 안 줘봤어요. 어떻게 괜찮았어 어제? 네, 어제 괜찮았어요. 응, 괜찮았어. 개풀 뜯어먹는 소리 들으셨죠 아까? 들렸나요? 야도 개 풀은 뜯어먹어. 자기가 속이 안 좋을 때는. 진짜요? 네, 그래갖고 그걸로 해서 달랜다고요? 안에 지금 자기가 안 좋은 부분들을 재워내가지고 네. 또 상을 좀 청소하는 역할? 대단한데요? 그렇게 스스로 힐링하는 거예요? 웃자는 그냥 재미로 막 뜯어요. 아니, 이제 삼킨다니까 속에 삼켜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을 개어내요? 개어내요. 보듬어주라고 와서 그렇게 대결을 부딪히니 아닐까 해서 좀 여기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왼발로 다니는 길이. 아, 뭐 지가 가방이. 알아서 올라가네. 자, 왼발로? 이리 와봐. 여기를 왼발로 간다고요? 여기 왼발길이에요, 거기. 아, 여기 왼발 숲길이래요. 그러면은 내려올 때 할까요? 안 할래요. 한번 여기로 해서 한번 가봐요. 괜찮으니까 좀. 그래? 응. 올라와봐. 난이도가 높은 양말을 차갑지 않을까요? 자, 나 양말이 더러워지네. 에? 어구째 씨. 자, 왼발로 걷는 거래. 야, 가봅시다. 자, 신발을 들고 왼발로. 겠습니다. 아, 오늘 망했어요. 너무 다 좋은데 지금 카메라 설정을 잘못한 건지. 오짜이로? 아니, 괜찮아요. 가벼워요. 자기 건 자기가 치워야죠. 오, 조금 아파. 아니, 설정을 잘못해서 뭔가 화면이 제가 보는 느낌이라 너무 다르게 나와요. 겨울처럼 나온다 해야 되나?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아, 됐다. 허옇게 나와. 되게 따뜻한 느낌인데. 갑니다. 맨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 자, 갑시다. 자, 맨발. 아이씨, 뭘 잘못 눌렀지? 가자. 약간 엄청 아프진 않은데, 막 약간 통증이 있어요. 동글동글한 게 있어가지고.
뭐 하나 더요? 못 봤어요, 나의 꾼이. 가자, 가자. 아야. 오, 아프다. 너도 아프지? 너도 아프냐? 조금 아파요. 조금 아파요. 내려가, 끝까지 가야죠. 건강이 좀 안 좋나 봐요. 네, 앞쪽이 좀 아프네요. 네. 아. 아.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그걸 하려고 했어요. 나는 한번 해보라 보내고, 아트테라님은 저기 계세요. 발꼬락으로요? 발꼬락으로. 엄청 친절하십니다. 우리 오자는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아! 아, 우자가 그래서 계속 안아달라고 했을까? 약간 여기가 울퉁불퉁 하면서 좀 아프거든요? 그런가 봐. 아! 어머, 이상한 데로 가는데요? 뭐야? 어! 오구짜씨? 얘가 앞서가질 않아요. 제 뒤만 따라오고 있어요. 아! 건강해지고 있어요. 호교사는. 여러분, 맨발 걷기를 하면 벌칙이에요. 아, 트테랑도 같이 오면 괜찮은데, 그죠? 나만 갔다 오래. 오구짜! 아, 거기 있어. 가자. 아! 아, 가자, 가자. 건널 수 있어? 아, 아프겠지, 너도? 응. 알았어. 먼저 너를 보내줄게. 자, 아! 가자. 가자. 아! 계속 산으로 가는데요, 이거? 아트테라니, 저 맞아요? 왜 산으로 올라가죠? 발에 피 물리지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 조금 적응이 됐어요. 그래도. 자, 아, 꼬미님 드셨어요? 뭘로 드셨어요? 저는 공복에 지금 맨발 투혼까지 하고 있어요. 와, 대박. 고통의 길. 아, 알고 계셨어. 아트테라님. 아. 감사합니다. 좋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발 어떻게 닦아요? 그냥 양말 신어야죠, 겉에다가. 양말은 빼면 되니까. 아야!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아트테라님. 오마이갓. 진짜 갈 수 있어? 어? 길 나와요? 어째요? 이리 와봐. 자, 잠깐만. 자, 신발 놔두고. 어, 미안해. 잠깐만요. 이제 카메라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잠깐만요. 너무 저 넘겨줄게. 근데 또 성격상 이미 벗었는데 지금 여기서 신을 순 없어요. 가자. 끝까지 맨발 투혼하겠어요. 이 길이 끝날 때까지는. 갑시다. 저쪽에서 한 분이 오고 계시는데 과연. 어? 물 밟지 마. 올라와. 어. 뭐야, 나만 신발 벗었어. 저 아저씨 신고 있어. 건너가면 좋은 길이 나와요. 아트테라님, 감사합니다. 건강해지고 있어요. 감각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먼저 올라가라, 어째. 옳지. 오케이. 어,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허옇게 나올까? 발은 괜찮을 것 같아요. 뾰족한 건 없는데
그냥 얼통 동글동글한 게 발표. 1시간 40분을 했는데 이제서야 카메라 화질이랑 색감이 보이다니. 여기로 오시면 아트테라님이 다 가이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고통의 길. 와, 생각보다 부작이 길어요. 우리 우짜 되게 잘 간다. 보이시나요? 나무 열매 맞는 것 같아요. 동글동글. 시루님 우짜. 어제 방송 몇 시까지 하셨을까요? 지금 이제 12시 다 돼가죠. 지금 일어나신 거 아니시죠? 저는 고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힐링 힐링 할 일이 많아요. 몽이님 지금 쇼츠 하나 올라왔나요? 영상 올라왔나요? 와, 떴는데 우짜는 제 발 뒤에 있어요. 근데 멋지긴 하네요. 우짜야 올라가봐. 올라가. 그 뒤만 쫄쫄쫄쫄 따라오는 거야? 아, 뭐 설정을 잘못했나봐요. 진짜 확실히 720으로 됐을까? 아, 망했어. 이 좋은 곳을 왔는데. 가자. 아, 그래서 안 끊기나 보다. 지금 720인가봐요 그 있잖아요, 보내는 속도가. 소데스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가님 저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짜야, 작가님 부르신다. 얼른 가. 가자. 어쩐지 한 번도 안 끊겼거든요 지금까지. 아. 4시 좀 넘어서 자서 2시간 자고 일어나신 거예요? 오마이갓. 더 자야겠는데요, 그러면? 네, 지금 여기 장성이에요. 장성. 저기 앞에는 우리 아트테라님이랑 지산이가 기다리고 있고요. 건강해졌어요. 감각이 없죠? 네, 감각이 없어요, 확실히. 좋은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는. 신발을 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저희? 네. 이제는 커피가 땡겨요. 그렇게 이야기를 딱 했으면 내가 빨리 왔을 거 아니에요? 하하하. 아니, 야! 왜 이러셔? 그냥 안고 가겠어, 흙을. 야! 너 왜 그래? 가자! 다 됐어. 가자! 이제 가자! 고고! 어, 또 친구다! 저기 가는 친구 저기 안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 사랑이처럼 작은 친구. 지금 한 시간 넘었는데 작가님. 저분도 진짜 오래 타시네요. 오, 신기하다. 대단하시네요. 자. 어제 고문을 했어요? 시루님이? 아트님은 대기하고 저는 고통을 즐기고. 아, 여기가 치유센터? 이런 데는 남편이랑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종합 안내도. 네, 저를 구출해주러 오셨어요. 아트테라님, 우짜 어디로 가니? 우리 일로 내려가나요? 아니, 다시 돌아가야지. 어,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 안 하면 뺑 돌아야 돼. 가요, 가요, 이제. 커피. 지금 그게? 네, 커피 마시고 가요. 안 쉬어도 돼? 네, 안 쉬어. 아, 쉬실래요? 아니, 무릎 아파요? 처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자, 우짜. 가자.
이제 여기를 조림 공적비를 찍고 저희는 왔던 길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네, 힐링 라방이에요. 힐링 라방. 자, 1시간 45분. 치유의 숲. 어디 가니? 우리 아기는? 네. 테마 숲길을 가고 싶나 봐요. 여기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아, 지름길. 단코스. 단코스. 여기가 정상이거든. 아. 위에서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거. 내려가면 막걸리에 파전을 마시면 좋지만, 운전을 해야 하니까, 커피로 해야겠어요, 그죠? 아니, 파전 뭐, 우리, 호텔이 많이 나와, 있나? 아, 오늘요? 우리가 맨날. 주말에는. 주중에 와서 살거든. 아, 네네. 한번 여기를 트래킹 하고. 네. 짧으니까. 갑시다. 천둥이는 아니 지산이는 거의 여기를 다 알다시피 하도 많이 알아. 지산이는 천둥이는 이쪽 많이 안 왔어요? 천둥이는 차를 못 타니까. 여기가 워낙 심하니까 보니까 안 될 거다 이제. 천둥이는 차를 못 타는구나. 우짜 오히려 지금 더 신난 것 같은데요? 찡찡도 안 되고. 이 백두길이 그. 올라가고 승계로 돼있다 땡땡땡땡 잡아돌아서 네. 좀 지루하게 돼있어요. 걷기는 좋은데 이 길이 800m 아까 거기까지 아까 시작한 데 있잖아. 800m요? 더 될 것 같은데요? 800m 어? 가자 가자 가자. 점심 식사하세요. 점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와 건강해지고 갑니다, 진짜. 작가님, 건강해지고 가요. 건강해졌어요? 네. 다행히. 건강해지고? 아까 그러면 물 한 번 더 먹을 수 있네요. 거기 물. 응. 맛있었어요. 코도 빵 뚫리고, 발바닥도 빵 뚫렸어요. 가자. 우리 우짜 신났어. 짐벌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쵸. 이게 좀 더 얇죠. 어디가? 들어보세요. 이게 여기 폭이 여기거든요. 밑에는 제가 산발이 달았고. 똑같아요? 응, 똑같아. 아, 똑같아. 무겁네. 아, 이게 이 때문에 클럼프 때문에 요 뒤에 자석이 무거워요. 요 뒤에 자석. 아니, 여기 내 거보다 훨씬 무겁고. 진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 받치고 다녀요. 그래. 2시간, 3시간 한번 해봐요. 힘들어. 딱 자세 이렇게 딱 받치고 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배는 아니다. 너 어디 가니? 어? 어디 가? 똑같은 제품인데 네. 얘네들이 서비스가 좋더라고. 아. 내가 내부 차갖고 여기가 네네네. 여기가 살짝 망가져갖고 이게 안 눌러져. 그래서 서비스는 다 보냈더만은 여기 밑을 전부 통째로 새거로 교차네 새거로 다 갖고 갑니다. 저는 거기 바꾸는 것만 갖고 헬로 트라 이게 잘 돌아 트라 헬로 이렇게 좀 딱딱한 맛이었고 We are in 충면 마운틴 I show you this view This is healing. Have a nice day, Trang. 여러분, 트랑이랑 친구해 주실래요? 자, 반가워요. 개신남. 개신남. 웃자. 아, 4시간이면 무리죠. 힐링 하려다가 지치죠. 4시간은 안 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4시간은 저도 못해요. 그럼 마포는 뒷동산으로 갑시다.
고고. 멋지죠? 가다가 킬링. 좋았어. 힐링 킬링. 아, 이런 센스 좋아요. 힐링 킬링. 킬링 킬링. 이게 저희가 아까 왔던 길이에요. 왼발 골프님이 왼발로 다니시잖아. 아, 네네네. 봉내사 나와요? 영도구에 있는 봉내사. 네, 그 봤어요. 거기 고양이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최근에 두 마리를 집으로 고양이 왔더니. 근데 추루를 안 먹는다던데요? 네? 추루를 엄청 좋아하다가 추루를 안 먹는다고. 여기는 뭐 힐링 그 자체예요. 걷기만 해도 마포님 킬링. 네, 우리 시루님이 또 언어의 마술사잖아요. 힐링 킬링. 4시간 가다간 킬링. 다니 그리지? 어제 그림을 좀 안 닮았던데. 어떤 거요? 그 텔레비전과 누군가 어제 그랬는데 이마가 너무나 넓어가지고. 네. 조금 잘 그랬는데 좀. 아, 시루님이요. 시루님 방에 계셨어요? 아니, 아침에 잠깐 봤어요. 그 아침에. 못 봐, 우리 자야지. 그러니까요, 우리. 저도 그래요, 저도. 그나마 어저께 시루님이 5시간 한 것 같은데 방송. 5시간 했다고요? 응. 진짜 고문이다, 고문이야. 고문이다! 킬링, 킬링! 시루님 5시간 하셨어요? 킬링, 킬링! 끝까지는 누가 남아 계셨어요? 지금 아트테라님 그러시는데요. 어제 시루님 5시간 방송하셨다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성공했네요. 마포님이 걷고 싶으시면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고 싶게 만드는 게 좋은 거죠. 안 되지. 어떻게 변하니까 봐야 될 게 못 나가. 계속 변해가니까. 그런가요? 네, 시루님 5시간 하셨대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 5시 끝에까지 남아서 같이 해주셨던 분이 누굴까? 그게 궁금하네요. 댕덕님? 마포님? 체력 좋다. 아, 시루님 아픈 이유가 거기 있었네. 아픈 이유가 거기 있었어, 시루님. 아, 시루님이 좀 아프시거든요. 항상 병약의 아이콘이라. 아픈 이유가 거기 있었어. 잠을 안 자고 5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면 아프지요. 다 베스트 언니, 시스터, hello, how are you? We are in some mountain. So this is a healing stroll today. Thank you, come here. 연우진 파장 때문에 타니구리 끝까지 있었어? 이경자 아니었어. 다들 또 농락당했구만. 시루님한테. 네. 네. 자르면 좋지. 1시간 반 정도나 한 시간씩. 보는 사람도 좋고 궁금하고 저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항상 그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니까. 근데 시루님은 매니아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매니아 있어도 네. 그러면은 힘들어서 안 돼. 자기가 힘들어서. 시루님 힘드실까봐 걱정하세요, 작가님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푸레도 병약의 아이고. 지산이 어디가? 어이구, 어이구. 뭔가 있어서 지금. 어. 밑에 뭐 있나 봐요. 아니, 그 낮에 하면은 우리도 가끔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밤중해버려 못. 저도 마찬가지야. 맨날 시루님 방은 한 시간 있다 저는 조용해지잖아요. 사라지거나 켜둠이에요. 애초에 말 안 걸 때도 있어. 애초에 그냥 보고 있다가. 잠들 걸 내가 알아. 그래, 보고 싶은데 너무 늦게 안 가고 싶어. 매니아 악소리 나게 만드는 채널이래요. 큐트 퍼피. 나 포메라이언. She is my tip. 다 베스트. She is my tip.
말티프 앤 푸들 믹스 독. 낮엔 연습실 하시고, 어저께 품이하실 때 저는 실방 하시는 줄 알고 엄청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금방 또 끝나는 거예요. 좀 일찍 시작하면 솔직히 같이 채팅도 하고 재밌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밤 10시부터는 거치고 놀 눈치도 보이고 체력도 딸리고 그래요. 아니에요. 시루님이 시간 있으니 그걸로 가야죠. 매니아를 위해, 매니아를 위해 다베스트에게 하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Where are you from, 다베스트? 필리핀? Are you from 필리핀? 다베스트 언니. 아, 이거 좀 힘드네요. 이제 조금. 우리 웃자 이제 신났는데. 좋아요. 마포 갈비님, 매니아 인증? 끝까지 계셨군요. 왔던 길이라 그런가 우짜가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작가님 우짜가 아까보다 더 잘 가는 것 같죠? 왔던 길이라 그런가 봐요. 아, 네, 시루님. 그래서 지금 내려가기 전에 수락관 가서 떡 사서 가려고요. 저희 남편 떡 좋아하거든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맛있다는 수락관의 블루베리 떡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야, 이것저것 조금씩 사려고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블루베리 떡이 소문이 좋으니까 그건 무조건 사고 여러 가지 종류로 사야지. 자기야, 밥 먹어. 우리 이제 내려가는 중이야. 왔어. 오전 근무하고 퇴근하시는가? 어? 아테테라님 와서 날 도와주셨어. 가이드 해주셨어. 지산이랑 와가지고. 덕분에 이렇게 힐링을 하고 갑니다. 봐봐요. 자기 또 나갔지? 있어? 깨떡 맛있어? 깨떡? 오케이, 접수. 또 뭐 맛있어? 그때 구리 한번 먹었잖아, 그치? 깨떡. 깨떡이랑 블루베리랑 또 맛있는 거 몇 개 좀 사와야지. 팥시루떡. 나는 팥시루떡 먹어야지. 시루떡. 시루떡 먹어야지. 우리 남편은 술을 안 좋아해요. 송편 같은 거. 오케이. 알았어. 땡큐, 땡큐. 작가님 속도가 빠르시대요. 속도가 아주 빠르시대요. 시루님이. 제가 느린 건가요? 아하. 역시. 다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나무랑 강아지들이랑. 아하. 축축밥. 아, 송편 그거? 오케이. 송편이랑 함께.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시루떡. 팥시루떡. 호박 뜬 거. 월요일날 주문할 거야? 주문할 때는 얼마치 주문해? 주문할 때? 한 3만원 하나? 다른 데보다 떡이 하나씩이 크더라고. 실제로 가보면 알겠지만 화면으로 볼 때는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1.5배 커 보이더라고요. 네모난 게. 우리 남편은 또 인사하고 나갔네.
시도님, 권영희님은 꽁이님이세요. 밥 준비하러 가신댔는데 식사 시작하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오고 나서는 시간 관념이 없어요. 지금 뭐 2시간, 지금 2시간 됐는데 2시간 한 것 같지도 않아. 이게 산에서 기운이 오니까 안 힘든가 봐요. 우짜는 이제 저한테 오지도 않아요. 우짜 물 마셨어요, 작가님? 아까 내려가는 것 같던데. 여기 물 아닌가?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저요? 아니요. 그냥 떡만 사서 올 거예요. 인사드리고. 오늘 2시간 했으면 충분히 다 했다 봅니다. 세 그릇 먹을 거요? 네네네네. 세 그릇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뒷동산 가세요. 뒷동산. 아 진짜요? 오케이. 드디어 아지님을 만나겠군요. 아 정말? 가보겠습니다. 굿잠 마포님 밥 드시고 뒷동산 갔다가 잠드시지 않을까요? 시루님도 잘 것 같은데 자야죠. 자야 또 밤에 또 하죠. 우짜 기다리는 거야? 아 이거 오빠지요. 제가 어저께 우짜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지금 집 파먹은 것처럼 엉망진창인데 조그만해졌어요. 꽁윤이 우짜 반가워. 지산이랑 아트테라님이 앞에 계십니다. 여기는 장서 힐링 산책 중 내려가는 중입니다. 윤희는 뭐하사? 와 한참 멀었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30분 아니에요? 그쵸? 응. 아니 너무 좋아서 가자. 작아졌어. 작아. 털이 없어졌어요. 화장실 보셨어요? 자, 이제 내려갈 거예요. 어? 이건 뭐야? 가장 큰 나무. 오, 이런 정보가 있어요. 부피가 1세제곱미터가 되려면 몇 번의 나무가 필요할까요? 아, 또 수학이다. 가자! 아, 벌써 나갔다 들어왔어? 여기는? 가자, 가자. 어딜 갔다 왔을까? 이 아침에. 밥 먹고 왔나? 어? 기다리는 거야? 왜? 안아줘? 안아줄까? 진짜? 안아줘? 알았어. 예쁘니까 안아줄게. 자, 이리오세요. 이리오세요. 안아줄게. 안아줄게. 이리와. 안아줄게. 자, 올라와. 올라와. 옳지. 옳지. 어, 여기 장성이야. 자, 장성. 목포에서 1시간 10분? 장성.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9일이죠? 아트테라님이 20일부터 스리랑카 가신다는데 10일간? 그러면 10일간 지상이랑 천둥이는 누가 산책시켜요? 산책 모두 있어야 돼요. 집에? 아, 그
밥은 왔다 갔다 해주겠죠, 식구들이? 아. 네. 현동이는 동수동수라고 우리. 응. 종합소풀. 네. 사무국장 동생이, 이 시골 집에 같이 생활했는데. 아. 17일 날 골로. 거기 가서도 산책하실 거죠? 그래야죠. 새벽에? 아, 그쪽 새벽에 하실 거죠? 아니, 그쪽 새벽에 하면 의미가 없지. 하려면 우리 그럼,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새벽이면 거긴 몇 시일까요? 1시. 1시? 오후 1시? 새벽. 새벽 1시? 너무 깜깜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시간을. 그래도 우리가 보려면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10시 정도로 당겨줘야지만. 또 내려줘. 얘는 왜 이럴까요? 안으면 내려달라고 찡찡대요. 또 내려주면 또 안아달라고 찡찡대요. 웃자, 내가 안았어, 자기야.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줘. 그럼 1분도 안 돼서 내려달라고 또 찡찡대. 얘가 이래요. 어, 윤이, 어, 어디가, 우짜씨? 올라와. 우짜, 여기 있어, 자기야. 윤이야, 맛있게 먹어. 언니는 아직도 공복이야. 왜 계속 내려가려고 그러네? 한 대 쳐 맞았다, 풀한테. 자. 언니 혼자 왔어. KGB가 언니 남편인 건 알지? 일하러 갔거든. 그래서 혼자 와가지고 치유의 숲을 찾다가 못 찾았어. 다행히 아테테라님이 차 타고 멋있게 와가지고 안내를 해주셨어. 우짜 저 앞에 있어, 자기야. 우짜야, 아빠! 우짜, 아빠! 아빠! 아빠 여기 있어, 빨리 와! 우짜, 아빠! 우짜, 아빠! 자기 안 오는데? 거짓말인 걸 알고 있어. 목덜미를 긁기 시작했어. 너무 똑똑해, 쟤는. 겁나서? 뭐가 겁나. 쟤 완전 신났어, 자기야. 두 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저러고 있어. 산이야, 그래도 언니가 옷 입혔어. 보여야 되니까 핑크색으로 화려하게. 잘해. 자, 똥타임. 라스트 똥타임. 우짜는? 그러고 보니까 우짜는 똥 안 쌌어요. 우짜. 여기서 쌀란가? 길 너무 좋지. 근데 예쁜 길은 아까 저쪽이 메인이고, 여기는 그냥 산길인 것 같아. 둘이 같이 와, 한번. 대구에서는 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아까 마포님은 4시간 걸린다 했거든? 어머, 어머, 깜짝이야. 잘못했다. 또 삐뚤어졌죠. 몇 시 오냐고? 이제 여기서 가고, 아트테라님이, 보자. 아트테라님이 지금 다 식구들 오셨어요? 창작소에? 아니, 아니. 아직 안 왔어요? 어, 더 삐뚤어졌다. 만약에 식구님들 오셨으면 그냥 떡집을 갔다가 바로 내려가고, 만약에 식구님들 안 오셨으면 커피 한잔 먹고 떡 사가지고 내려갈 거야, 자기야. 내가 예상할 때는 빠르면 3시, 늦으면 4시. 자기는? 꼬미아니님 어디 갔다 오셨죠? 아까 아점 먹으러 간다고 하셨는데. 아, 밖에서 드셨구나. 광주가 4시간 걸려. 여기 광주보다 가까울 텐데, 훨씬. 어디가? 대구에서 여기까지는 2시간이면 오나요? 대구에서 여기는 2시간이면 2시간, 2시간. 어, 담양 와서, 담양에서 고창간 타면 금방 와버리니까. 아... 지금 4차선은 대구고 빠를 거예요. 대구 어디서 출발했는지 몰라도. 대구는 한 180km? 180km? 대구는 얼마나 하네요.
뭔데 가지? 윤희는 3시간 반. 아, 빡세다. 빡세다. 윤희 씨는 어디 가서 살아? 윤희 대구 아니었어? 윤희가 경기도인가, 그럼? 윤희가 경기도인가? 근데 윤희 씨, 뭐, 왜 방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꽁윤희, 누구야? 윤희 씨. 아니, 윤희. 아니, 언니. 아니는 지금 3개월 또 대기잖아요. 아니, 왜 그 전부터 풀린 거, 슈퍼챗에서 받은 것 같던데, 뭘 위반했어? 위반한 게 없는데, 뭔가, 제 영상 쓴다는 식으로, 아, 또 왔대요. 아니다고. 알았어, 자기야. 종류별로 사갈게. 자긴 5시 퇴근? 네,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웃자는 옹달샘에서 물 먹고 있어, 자기야, 봐봐. 아침에 병원 갔다. 남편 일터에서 먹고, 이제 집 가요. 꼬미 병원도 가야 되고. 아이고, 오늘도 바쁘네요. 얼른 집에 들어가서 빨리 꼬미 데리고 병원으로 가세요. 알았어, 자기야. 맞지? 뭔가 영상은, 나 쇼츠 되게 많은데, 나 라이브 영상 다 재사용했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봐봐요. 어차피 영상으로 승인을 받는 건데, 내가 그걸 쇼츠로 받는 게 아닌데, 그게 겹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가 있나? 엄청 맛있어, 윤희야. 엄청 깨끗해. 깔끔하다, 맛이 아주. 참이슬이야. 깔끔해. 육자도 먹고, 지산이도 먹고.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아? 내가 쇼츠로 만약에 뭐 천만이 터져서 승인을 받아? 근데 하필이면 내 그 쇼츠가 내가 찍었던 라이브에서 캡처를 해서 대박이 난 거야. 그럴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나는 영상으로 승인을 받아. 근데 그걸 잘라서 내가 쇼츠로만 그냥, 뭐지?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쇼츠로 올리는 건데, 그걸로 시비 걸면 좀 앞뒤 안 맞지 않아? 윤희님이 그렇다니까, 그럼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니. 집안일에 바쁘네요. 꼬미니. 내일은 좀 쉴 수 있겠죠. 내일은. 꼬미는 또 왜 병원 갈까? 그때 병원 한번 갔다 왔었잖아요. 백신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가. 아니는 쇼츠로 승인 받는 거 아닐 거 아니야? 하기사. 정확히는 모르지 않을까? 저기 또 가 있다. 유튜브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떻대요? 계시대요? 어디야? 여기 바로 고창 넘어가면 칼국수하고 파질 수 있는. 맛있어요? 맛있으면 먹지 않겠어. 좋죠? 좋죠? 친구들은 자기들께 먹는다. 아, 그래요? 오셨대요? 아, 오고 있는데. 아, 그럼 괜히,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가도 돼요. 아니, 왔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랬어. 아니, 저도 편한 게 좋아서. 아니, 너도 편한, 그게 편하다니까, 어찌. 그래요? 응. 아이고. 가서 먹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저 진짜 괜찮은데. 가족이 먼저 줘. 가족이. 그치? 어? 가자. 내일은 시댁 가요? 꼬미아니니? 오마이갓. 아, 싫다. 싫어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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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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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댁 가면 실수가 없는데. 여기가 낙엽 다 지면은. 네. 다 보인다고. 아내가? 응, 아내가. 남 사이로. 네. 겨울에는 하얗게 보여가지고, 좀 좋아. 오늘은 좀 많이 뛰었어, 뭐. 가자. 윤희가 물어봐요. 장성은 뭐가 유명한지. 장성은 딱히 유명한 건. 풍천. 어? 풍천 장어.
풍차 고창이 다니니까. 아이, 고창이, 고창 바로 옆이라면서요. 네, 바로 사선 넘어가서 고창이 되는데, 뭐, 딱히 여기는 뭐, 아지님 떡집. 아지님? 아지님이 유명하죠. 아트테란 양. 그러겠죠? 황룡면? 어, 그 검색해서 가려고요. 아, 그, 네네. 나도 같이 있으니까. 있는데 몰랐어. 네. 아, 장성이시잖아요. 이렇게. 어디 집에 있는지를 알면은, 포스터 같은 거 사다 먹었을 텐데. 언제 지나가다 한 번은 들리시겠죠. 그죠? 오늘은 안개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까지 보이진 않고 자욱합니다. 수락간 떡집이 제일 유명하대요. 장성. 어디에 있어? 읍에 있어? 황룡에 있어? 그것도 저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없죠? 어, 여기 혹시, 아, 탄이가 알겠다. 탄이 혹시 주소가 어떻게 됐지? 황룡강 쪽인가? 황룡면. 황룡면. 아니면 장성읍. 장성읍. 근데 지금 아마 서치하고 있을 거예요. 많이 바쁘시나 본데. 오. 그러니까요. 3시 전에, 올 거면 3시 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먹고. 밥 먹고 바로 들리면 될 것 같아요. 커피 한잔 갖다 먹고.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 해주셨는데, 제가 쏘겠습니다. 장성읍이래요. 아, 그럼 그래. 가까운 거예요? 아, 읍에는 뭐, 나도 읍이야, 거기가. 아, 진짜. 없는데. 근데 이제 시내 읍이고, 우리는 좀 변대리 읍이지. 매화 읽기. 이렇게 매화 읽기 되면 시내. 장성읍 시내 안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발 한 번도 안 들어왔구만 내 방에 바로 누가요? 떡집 우리 아지님? 아지님 아지님이 아니에요 들어오셨어요 내 최근에 들어... 봤는데 두 번인가 봤어요 우리 방에? 아침에? 응 새벽에 새벽에 아 그랬어? 네 아 그랬으면 아지 이쁘니 같은 동네 사네 하고 근데 아지님은 여기서 들었어. 영상을 올리시거든요. 아, 영상. 네, 떡 만드는 거 올리고 전화번호도 다 적혀 있어요. 아트테라님처럼 다. 아, 그렇지. 팔아야 되니까. 네네. 주소랑 다 있어요. 아니 나는 오픈을 해야 돼. 우리 아지님은 나는 오픈 해야 돼. 사는 사람들이야. 오픈 안 하면은 안 되잖아. 그렇죠. 멋지죠. 그럼 그렇게 작품을 하면 요즘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가시나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지갑을 닫잖아. 그쵸. 지금 안 닫을 만한 사람들도 움츠려버리니까 더 힘든 거 아닐까? 꼭 작품이 좋아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인간관계. 네네. 그 사람을 대하고 작품을 대하는 것도 틀려지니까. 원래는 이제 작품이 마음에 들 만한 서울 사람들은 어, 그런 사람이 많지. 뭔지 알아요. 네네. 신고 와서 다니까. 쉽게 사요.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그쵸. 근데 지방은 힘들어. 힘들어. 맞아요. 어, 그래서 우리도 막 전시를 17번이나 했는데. 아. 그렇지. 30년 동안 17번 했다니까. 내가 TV를 94년, 93년도 했다니까. 매화 읽기? 37. 감사합니다. 또 뭐 있나 봐요. 17번이나 전시하셨고 나중에 또 하시겠네요. 그러면 준비했다가 그 확인하,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일들이 확인하는데 뭐 있길래 오늘도 뭐 다람쥐인가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뱀 아니야 뱀? 뭐 있길래? 오 진짜 뭔가 있나 본데? 다람쥐인가 올라가는 것 같아. 올라갔어요? 올라갔네. 얘가 지금 위로 보고 있어요. 역시 동체 시력 좋아 가자 다람쥐인 것 같아 이렇게 얼굴이 위로 올라가요 하늘로 매화 읽기 37 시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워버렸어 매화 읽기
37. 37? 네, 외야읽기 37. 자, 뱀은 지금 자고 있나요? 우리 자? 누구? 뱀. 뱀들은 다 들어갔겠지, 죽으니까. 그쵸? 땅속으로. 아니, 아까 판이 있더라고요. 뱀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지금은 추워서 못 돌아다니지. 가끔 미친놈 있겠죠. 아니야, 오래 죽으려고. 제일 무서워하는 요즘은 알 수 없잖아요. 잠자리도 막 여름에도 있고 사계절 내내 다 있고. 아, 코스모스도 여름에 피고. 한번 들어가면은 쉽게 나왔잖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오짜야, 지산아, 지산. 바로 받아야죠. 응. 내 옆에서 지금 바바바바 갔어요. 지금. 오, 뭐야? 새. 오, 새다. 은진 귀여워. 한 마리밖에 없네요. 안녕? 나 기다렸어? 무슨 소리 나지? 오, 가자. 응, 그래. 자, 다가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어, 바람이 안 부니까 너무 좋아요. 안 춥고. 여러분 나가세요. 항상 얘기하죠 제가. 나가세요. 아, 꼬미아니님 제가 마음이 아프다. 나는 내일 안 가면 안 돼요. 시댁에 꼭 가야 돼요. 하루는 쉬어야 되잖아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애들은 신났어요. 하루 정도는 날 위해 썼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시엄마랑 사이가 엄청 좋고 그러면이야 뭐 또 행복할 수는 있겠죠. 몽이님 화이팅입니다. 저 어저께 7시간짜리 맞죠 그거 공작새 그거 다 돌렸어요. 아침까지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보자 28분? 8분 더 채울게요. 딱 8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지금 2시간 22분 했어요. 우리 올라온 지 그렇게 코스가 나. 그러니까 아이 거기 가버려. 그러니까 어. 내릴게. 왼쪽 잘리지 말고. 아이, 어, 어? 왼쪽? 아, 갑시다. 뭐 한 10분만 내려가는 게. 자, 쟤는 알아서 올 거예요. 오짜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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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아 더 힘드시겠네요. 근데 또 살아계실 때 가야 되니까 안 갈 수는 없겠네. 진짜 힘든데. 우리 착한 꼬미 하니님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몽이님. 좋은 주말 보내세요. 화이팅. 윤희님? 윤희 혹시 이름이 윤희예요? 내가 몰랐네. 윤희님?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아트테라님이랑 막걸리는 나는 못 마시고 파전에 맛있는 칼국수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또 힘들게 산책하고 이러면 더 맛있잖아요. 윤희야. 자, 아까 다 봤던 거예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게 얼굴 옆에 돌이 옆모습이에요. 사람 옆모습. 얼굴 바위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서 돌이 굴러 떨어져서 내려오면 그걸 또 뭐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드렁. 드럴경. 들었죠? 드럴경. 이라고 한대요. 얘 코 부분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쪽 편에서 봐도 똑같이 사람 옆모습이에요. 아, 약간 그루트 닮았다. 알죠? 그루트. 나 그루트 되게 좋아하는데. 윤희가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가 유니스님. 아, 진짜? 아줌마 이름이 윤희숙이었어? 서로 웃었겠네? 왜 근데 윤희를 유니스님이라고 불렀어? 그것도 궁금하네. 아, 저는 이렇게 오면 같이 읽거든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이름이 유니스였어? 윤희가? 우리 둘째 숙모 이름이 윤희숙인데. 몽이님은 어제 시루님 고문 방송에 계셨어요? 꼭 낮잠이라도, 아니구나. 그 뜻이 아니고.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마음 아프니까 시루님 쉬시래요. 몽이님이. 너무 고생하셨다고 어제. 나 혼자 고문 방송이라 그랬어. 근데 시루님 그거 알아야 돼요. 시루님이 먼저 누군가 고문 방송이란 글을 썼어. 그래서 내가 나는 참조를 했을 뿐이에요. 오해하기 없기. 아, 유니스. 자, 갑니다. 진짜 너무 착하네요, 지산이. 드디어 풀어졌다. 자유다. 지산아. 자유야. 아, 진짜 유니스라고? 윤희? 윤희야? 그냥 윤희? 오픈하질 않는구만. 근데 간호사가 유니스 할 정도면 친한 간호사이겠다. 지금 이제 지산이도 풀어져가지고. 둘이 이제 뛰어댕기네요. 네, 몽이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진짜 신났다. 안 힘드세요, 작가님? 웃다가 환경이 굉장히 넓어졌어. 네, 맞아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움이 없어지네. 거리가 멀어졌죠, 지금. 엄마를 의지 안 하고. 아, 지산이 진짜 착해요. 지산이는 진짜 착해. 원래 진돗개가 약간 사납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지산이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개들은 사납게는 안 되고, 인간하고 뭔가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네. 서로 간에 그 친밀감을 가지고 나를 적대시하지 않으면 쟤들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쟤들은 무서워하는데 옆에 와서 저 사람도 놀래잖아. 그러면 그때 서로 간에 안 맞으면 사고가 난다고. 그리고 그 입질하는 애들은 뭔가 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비하한 말을 할 수는 모르겠지만 사람 무는 걔는 걔가 아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물어서는 안 되거든. 걔가 사람 무냐 안 되죠.
키워서는 안 되죠. 햇살님 웃자. 지금 저희 네 햇살 소미님 이제 다시 바꿨으니까 햇살 소미님 웃자. 반갑습니다. 네 꼬미하니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입니다. 2시간이 아니고 지금 2시간 30분을 했어요. 햇살님 장난 아니죠. 엄청 오래 했죠. 무슨 얘기 하셨지 않아요 작가님? 3000시간이요? 어, 획득 하셨다던데. 진짜요? 햇살 소민이. 아. 햇살 소민이 3000시간 되셨어요? 어, 승인 날 때. 정말? 며칠 전에 600시간, 450시간인가 그랬는데. 햇살 소민이, 오바. 나와라, 오바. 햇살 소민이, 3000시간 되셨어요? 정말? 빨리.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번에 쫙 도와줬나봐요. 아니 햇살이 햇살소민이 지금 3000시간 엄마 쟤네들 노는 거 봐. 햇살소민이 그 3000시간 채웠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1차 승인 받으셨나요? 아니 안 됐어요. 뭐 어디 잘못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며칠 전에 450시간인가 그랬어요. 며칠에 올린 것 같은 3000시간 그 말이 아니었나? 그 말이 아니고 뭐 3000시간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었을까요? 뭘까요? 258시간이래요. 지금? 아, 네. 뭐, 놀리는 거죠 우리? 아니야. 뭐가 이러는데? 아 지금 작가님이 햇살님 3000시간 됐다고 보셔가지고 축하한다고. 아침에도 그랬는데. 아침에도 축하한다 그러셨다네요. 258시간이래요. 258시간이래. 왜 안 올라가요 근데? 왜 안 올라가지? 참 이상하네. 응? 얘가 뭘 잘못 볼 수도 있죠 뭐. 아니 나 그래서 참 승현이 축하한다고. 와 나도 너무 부러워서 도대체 어떤 은인들이 이렇게 한 번에 밀어줘서 그렇게 3000시간을 간다 싶어가지고 저도 손 내밀라 그랬죠. 아 쟤들 저렇게 잘 노네. 저희가 뭘 먹는데 이거는. 아 꽃님 거가 3000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아 그 말을. 아, 네네네네. 꽃님이 아 꼬미하니님 아니래요. 오해예요 오해. 아니 꽃님도 많이 시간 벌었어요. 내일 근데 꽃님이 지금 우도가 네. 아니지 그 어디야? 그 외도 거제도에 있는 외도를 가실 예정이시거든요. 근데 가서 또 응원해주고 하면 꽃자 너도 맛있게? 그러니까 시간이 참 생각보다 차지 않아요. 뭐. 승인 받는다고 해서 큰 수익을 얻을 거란 생각도 없는데 그냥 이거 빨리 승인 받고 싶잖아요. 아니야? 돈 안 되죠? 돈 안 되지 않아요? 작가님? 안 된다고. 안 되죠? 근데 그 라이브 방송 하는 것도 돈 안 되지 않아요? 네. 우리 옆에 한다면은. 리얼, 이건 진짜 리얼 토크예요. 만 명 이상이나 돼야. 네. 좀 광고도 듣고 그렇지. 네. 네. 영상이 좋으면 모르지, 진짜. 아, 영상이 좋으면. 영상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은 나도 해. 영상이 사람들한테 뭔가 끌림이 오고 이런 게 하면은 조회수가 높아야 되고 좋아요가 많이 붙어야 된다는 거. 좋아요. 아, 뜨테라님 건 항상 많이 붙던데 거의 50개 이상씩 붙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나가세요 다들. 그래서 그것은 산책 너무 일이고 그냥 네. 건강 찾고 그냥 재미로 재미로 하는 것이야. 즐겁게 뭘 바라고 했다가 나중에 실망하죠. 맞아. 근데 희한하게 승인은 또 다 받고 싶어요. 그냥 조건은 남이 한 거니까 하는데 그게 힘들다 이 말이야. 도움 안 받고는 진짜 힘든 거야. 소미님 너무 웃겨. 햇살님이 슈퍼챗이 쏟아져야지. 안 쏟아진다니까. 정치 방송처럼. 그럼 정치 방송이나 되면 모를까. 지금 그렇게 하시고 웃으시네요. 어제 시루님 방 오구짜. 아, 물 먹고 있어요. 아, 오, 물 아니에요 지금. 네? 물 아니야? 너 뭐 먹냐? 뭐 있어? 아, 그냥 가버려야 돼. 우리 간다.
지상이도 올라갔어. 간다. 지산해, 지산해 피. 지산해 피. 지산해 피. 와, 진짜 해피다, 오늘은. 어제 시루님 방에 슈퍼챗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하나의 네. 자기의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여성이고 그렇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막 맨날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모르겠어요. 작가로 돼가지고 네. 시루님 어떤 인성을 갖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괜찮은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 근데 너무 오랜 작업을 해버리면 힘들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3시간 뭔가 네. 보여준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해야지만 작업 진척이 보이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보고 있는 사람이 지루한 감이 느낌을 못 하는데 별로 지루하지 않대. 그래도 네, 시로님은 깔깔깔 있어가지고 지루하게 없어요. 뭐 이것도 있고 그냥 반도 역시 지루하진 않은데 그 힘드시지? 하는 모습 이미 자기가 피곤해 버리면 나중에 오래 못 해요. 그죠? 아트 트레이닝도 3시간 이상 아트 이렇게 하면 힘들죠. 그렇죠. 몸이. 아, 왜냐하면 또 경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 있으니까 편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우니까 방송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기 반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걱정해 주는 거죠. 자기가 힐링을 하고 자기가 오래 방송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체력을 가져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손목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목 아프고 나는 걷는 이유가 허리가 안 아픈다는 거 때문에 걸어요. 작업아 앉아서 작업 내가 배가 이렇게 나왔어. 지금 2년 해가면서 네. 거의 한 2인치 이상 빠진 거예요? 부르지, 빼고 빠진 배예요. 빠진 배. 여러분 빠진 배예요. 이렇게 나왔어. 진짜 2년 방송으로 근데 걸으면은 빠져요. 먹을 거 다 먹고. 다 먹고. 어, 술 먹고. 그게 중요하다. 먹을 거 다 먹고. 근데 빠졌어요. 빠져요. 많이 걸으니까. 근데 지금 햇살님이 돌비 공포 라디오 정치 방송은 슈퍼챗이 어마어마하다네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돌비 공포? 아니, 지산이 어디 갔어? 우리 지산에 올라왔구나. 아, 진짜. 지산아. 지산아. 간다. 맞아요. 확실히 저도 산책 많이 하잖아요. 살은 안 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막 초콜릿 이런 거 다 먹어도 찌지는 않아요. 빠지진 않더라도 예, 일단 안 쪄. 그런 정치 방송을 보면서 그 생각은 절대 안 된다고. 아, 정치 방송 언제 폭망할지 모르는 것이 정치 방송이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네. 소신을 갖고 하면 그러면은 나는 작가니까 작가에 대한 역량으로 가야지 그런 논평을 한다든지 정치 쪽이 현역대 한다면 그런 것을 받아들 쏴주는 사람이 있지. 작가님이 작가님 조언 감사하대요. 시루님이. 아니 진짜 그거를 계속 하려면은 계속 하고 자기 퀄리티를 높이려면은 무리하게 가지 마라 이 말이지.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한 발 한 발 사랑을 담아. 어. 우와, 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네. 훨씬 자기 주가를 올릴 수가 있거든. 맞아요. 평면이라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우리 입체는 사방 팔방이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그쵸. 3D잖아요. 한 시간 작업을 한다면 금방 한 시간 가버려. 뭐 보여준 것도 근데 내가 편집을 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 네. 이건 또 보는 사람이 편집하지 말래. 재미없다. 아, 아니면 그냥 완전 빨리 감기로는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재미없다 이거야. 또닥또닥 따라가면서 그 듣는 그 재미가 솔선을 하자 이거지. 그래서 옳은 말이다. 그것도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편집해서 올리려면 맞아요. 편집은 진짜 그게 힘들어. 그래서 실방이 좋아요. 맞아. 진짜로 나방으로 모든 걸 해결해보면 되지. 그것들은 우리가 뭐 하려고 좋은 영상 뭐 어쩐다고. 맞아. 그거 하다가 포기한 적도 있어요. 편집하다가 아 진짜 실방이나 하자 이러면서. 그럼 그런 거예요. 실방으로 해야지. 또 빈방에다 사람 모아놓고 넘쳐놓고 그것도
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 햇살님, 좌파, 우파 다 어느 쪽이든 유튜브 떼던 겁니다. 아니, 좌파는 없어. 우파는 떼던 거였는데 좌파는 없어. 그래서 햇살님은 하실 거예요? 정치 방송? 안 할 거잖아요. 지산아, 가자! 지산이 지금 산 탔는데,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산아! 거의 다 도착했는데, 엄청 똑똑하네요. 갈 거 알고, 싹 세버렸어. 바로 앞에서. 이게 아트테라님 차예요. 자, 응? 뭐라고? 그쵸? 우리는 소소하게 해요. 정치 그런 거 뭐,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정신적으로, 맑지 않아. 뭔가 안 좋은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런데 내 마음과 스트레스를 흐트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지. 이제는 윤희야 내려가서 여기 또 유명한 파전집이랑 칼국수집 있대.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먹을 건데 실방은 오늘 여기서 먼저 드세요. 아니, 먹어. 실방은 여기서 마감할 거예요, 오늘은. 그 외에는 아트테리아님이랑, 둘만. 감사합니다. 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시루님도? 아, 저 편집 못 해 먹겠어. 다 됐어요? 지산이 왔어요? 물 줄게. 옥자 물 마실래?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물. 이렇게. 겁을 먹어. 안 잡아. 나도 안 잡아. 옷이. 네. 잡히면 이제 집에 가는 줄 알고. 오구 잘 마시네. 고생했네, 진짜. 와. 2시간 반을 우리가 산을 탔으니. 좋았어? 어때요? 지금 다 밀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좀 늘씬해 통통해 하고 배가 사진 좀 엄청 말랐죠. 작죠. 이제 괜찮아 보이네. 아, 이제 괜찮아 보여요. 다음에는 미용을 털까지 한번 할까 봐요. 그 이렇게 통통해 보이니까 해서 여자인데. 근데 작가님 오늘 보자마자 수컷이죠 이랬지 않아요? 진짜 보더니 전부 때 나도 그거 알았었는데, 그게 통통하다는 게 항상 건강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네. 포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작가님. 자, 지산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상한 거 먹지 마. 진짜 목이 좀 말랐나봐요, 목이. 저기서도, 옹달샘 먹었는데. 이게 문제, 이런 게, 어머, 이거 봐. 이거 보여요? 이런 게, 떼기 진짜 힘들어. 뭐 먹어? 오구차씨? 뭐 먹어? 다 젖어가지고, 응?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의 힐링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바라며. 여러분들도 힐링을 찾아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아, 진짜요? 땅콩 아버지 지금 평강이에요? 저 지금 장성인데? 대박 사건. 우리 땅콩이를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 땅콩 아버지 할 말 있어요. 그 언니한테 제가 이틀 전에 전화했었거든요? 전화 안 받으셔서 문자를 남길까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땅콩이 미용 옮길까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퍼피 아일랜드 추천했었는데 아무래도 우짜 두 번째 갔다 와서 설사하는 거 보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다른데 원래 가던 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땅콩이도 스트레스 받을까 봐.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집의 문제가 아니고 우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땅콩이는 지금 미용 잘 받잖아요. 아기 때부터 잘해가지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아무 일 없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짜의 문제니까. 오늘 예약했어요?
이럴 수가.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건데 이틀 전에 느낌이 오더라고. 언니가 안 받았어요. 저녁에 전화했는데. 어째 설사를 3일간 했거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쨌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땅콩 아버지 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트테라님 감사합니다. 방종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성.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끝. 카트. 지산이 나.